자, 오늘은 네, 오랜만에 민준이와 늘보가 군대 관계로 어메탑이 망가졌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 망가지탑 약간 허름하지만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멤버를 소개하자면은 무려 4천왕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그렇죠. 돈방의 최고 속력을 자랑하는 김영순이 대기하고 있고요. 자, 무려 2층! 그렇죠. 요즘 게렌푸드 무르는 장진호가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무려 3층! 그렇죠. 게렌푸드 이즈 갓! 김현동이 대기 중이죠. 하지만 마지막 4층! 그렇죠. 게렌푸드 그 자체 후제이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수 5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네요. 손님은 딱 3명 받을 거고요. 참가비는 10만원. 그리고 우승하신 분에게는 2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걸어가세요. 자, 참가비 10만 선착순 거래 거래주세요. 아, 축하합니다. 자, 오늘 1층에 도전해주신 루시퍼리님 어서오시고요. 자, 바로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너희들 인원수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실력이야. 자, 1층에서 가볍게 네, 가볍게 네, 앞만 봐도 그냥 모래탑인데? 군인전 이래.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름해 보이지만 이렇게 콘크리트가 단단할수록 더 깨기 어려운 법. 여러분들 왜 다이아가 작지만 깨기 어렵고 비쌀까요? 단단하니까. 작지만 단단하니까. 오늘 단단한 다이아몬드 탑의 컨셉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라 김영순! 자, 군인전이라 했지 노학생전이라고 말하진 않았죠? 자, 일단은 내 숨막히는 군인전. 그렇죠. 자, 형순이 그래도 요즘 망자미국 연습하느라 거의 사신의 장갑 많이 연습했거든요. 자, 그래도 웬만해서 깝치면 안됩니다 지금. 이 돈방 경험은 한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돈방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아마추어 유저들보단 잘합니다. 자, 거기에 지금 수상 경력 플래티넘입니다. 무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래티넘. 엄청난 수상 경력까지 있죠. 거기에 학력은 배제대학교까지.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판은 저도 지금 두 번째 판부터는 약간 지금 루시퍼링 선수가 약간 쫄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두려워하는 모습이. 두려운가? 자 일단 도망가고 보는. 이야! 지형을 활용해서 자살해주는. 괜찮은데? 근데 왜 63빌딩이 가치가 높은지 알아요? 높으니까. 1층은 그저 한 높이. 하지만 2층을 올라가면은 조금 무섭죠. 민준이의 뒤를 잇는 자 장진호. 그렇죠. 요즘 물이 올랐답니다. 혹시 몸무게가 지금? 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뭐 현실 세계의 김태희죠. 몸무게로 따지면 45입니다. 요즘 좀 찌셨네요. 야, 전성기 때는 38 아니었나요? 야, 요즘 거의 대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세는 뭐 방장 마음이죠.
아, 바꾸세요. 내 유지입니다래. 아, 아무거나 하라 해. 어떻게 뭐라도 우린 이길 수 있어. 민준이한테 추방했다. 자, 두 번째 탑. 그렇죠. 물이 오른 장준우. 솔직히 해서 이 약간 패밀리가 이상한 거지 그래도 나름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출생지가 좀 다릅니다. 바로 출생지가 O서버예요. O서버. O서버에서 군인을 만판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기 탄탄, 고추 탄탄, 이가 탄탄. 그렇죠. 자, 보시면 알다시피 네 훨씬 더 잘한 게 보이죠? 1층이랑 다르게. 근데 크기 차이가 안 맞네, ZC가. 자, 하지만 피가 없어도 음격도는 한 줄을 그냥 한순간에 깎아먹어버리는 엄청난 악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망치. 지금 뭐야 생활관에는 민준이가 존나 못한데. 자, 이거 큰일났는데. 자, 1라운드 지금 졌거든요. 웨폰슬라임 학세가 뭐 좋은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데 15번 이깁니다. 졌다 공부가 된다고? 오,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구만. 정말 기괴한 공부네요. 와, 은기 진짜 개멋쓴다. 야, 준기업도에 비해 너무 꾸진데? 자, 벌써 근데 좀 탑의 절반이 돌파 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음기업도의 데미지라고요. 끝났죠? 그렇죠. 당신은 금물. 이기니까 바로 진짜 아가리 온 하는 거 봐. 자, 이제 1대 상황이구요. 괜찮습니다. 야, 세마. 세판 하는데 첫판에 뚫리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3층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도 2층보다 3층이 비쌉니다. 왜냐? 높으니까. 이 높다는 거는 값어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자로 태어나서 강자로 살아갈 뿐. This is 개댄. 바로 김현동에게 전하는 말이죠. 아침 먹고 개댄, 점심 먹고 개댄, 저녁 먹고 개댄, 자기 전에 개댄. 그게 바로 김현동입니다. 엄청나게 못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이 왔는 걸 지금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강자의 힘이 뭔지 보여주겠다네요. 그렇죠. 현동이 어린애가 이렇게 판수는 약 7000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장구치기!
확실히 이제 말하는 종이 달라요. 종이. 왜냐면은 현동이는 기본기 탄탄이에요. 절대 가드라는 비기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역대시하고 Z시하고 대시에서 한 번 더. 아, 아쉽게도 난내 때문에 안 들어갔네요. 캠 옮겨드릴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상대를 잘한다 해도 현동이가 만만한 상대 아니거든요. 지금 여차차에서도 한 줄 차이로 진도 보이십니까? 하이튼 후쟁아 군대에서 방송 잘 보고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누가 웹퍼스를 끼래요? 꼬면 너도 어인 끼든가요. 그렇죠. 저 현동이 지금 움직임이 보입니까? 자신감에 넘친 이 움직임. 바로 목젖치기 연속 두 번 해주면서 빙사 상태 만들어 버리고 일어나자마자 물장구 한번 쳐주고. 그렇죠. 해주고. 대시 X, 대시 X 한 번 더, ZC, 아,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간 걸로 만족. 그러죠. 대시 X, 아예 빛났네요. 자, 김현동의 동방 경력, 5년. 캔디보이 현동 화이트. 수상 경력, 개댐프도 플래티넘. 인생 레파토리. 편의점 알바다가 살인 협박 받은 적 있어. 자, 이렇게 1대1 상황이 됐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기는 게 진정한 승자죠. 알바다 갑자기 이따가 찌르러 온다고. 아, 인생이 거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개댐부드에서 진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동피로 아까 탄탄한 무탄전을 벌이고 있는데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물장구 대피 예측 좋아요. 점프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지붕이 낮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네. 갈치니 일교집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4층으로 오세요. 얘들아, 믿고 있지? 내가 왜 4층일까? 가장 강하기 때문이지. 들어오세요. 자, 루시퍼링의 주합세는, 그렇죠. 채찍을 쓰는 브루이프인데,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거 끼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 브루이프 안 낀다고요? 아, 못 끼는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아, 맵이 좋았어요? 이래도요? 이래도요? 아, 쫄아버리죠? 바로 쫄아버리죠? 아, 넌 지금 두려운 게 보이거든. 왜냐면은 흐치 와서 이 새끼한테 질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어쩌다가 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무서운 거지, 질까봐. 어허허허허! 빡킹 갈게요.
뻔하죠? 자, 4층은 클리어인데요. 5층 가시면 50만원 드립니다. 도전! 자, 사실상 이제 정해진 탑은 4층이지만 아이, 예스, 노 이것만 말하세요. 5층을 깨신다면 저의 전재산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5층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5층 올라오시죠. 얘들아 들어와! 그렇죠. 5층은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 탑들을 한 번에 깨는 겁니다. 좋았어. 이야, 아 됩니다 됩니다. 아 됩니다. 민준이야 들어온 거 봐. 오케이. 자,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저희도 LP 끼겠습니다. 덤비시죠. 야, LP 껴, LP 껴, 얘들아! LP 껴! 농담이고요. 자, 저희는, 네, 저희는 레납입니다. 자, 저희는 랜더 아바타를 해드리고요. 본인은 이제 자유롭게 악스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깬다? 저희 전재산 50만원을 드리도록 하죠. 아 네네 됩니다. 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56만원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가자. 아따 출발. 5층 출발. 야 악세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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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좋아. 나 전력수 나왔어. 좋아 좋아. 주방 뭐야? 야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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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아이 날 왜 죽여? 씨.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5층은 힘들죠. 1대를 이겨도 4대를 힘듭니다. 크.
가자. 앙 팬더띠. 앙 팬더띠. 앙 팬더띠. 앙 팬더띠. 앙 팬더띠. 앙 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대1. 야, 좋아. 호갱새끼, 지가 월클인 줄 알쥬? 바로 돈 뺏어버리기. 야, 대필해! 내가 하늘손을 잡을게! 대필해! 장주 대필해, 빨리 대필해! 대필해! 대필해, 대필해! 이 범사! 오케이! 지워지셨어! 아, 뭐야, 김영수! 아, 뭐야, 김영수! 그 와중에 김영수 뭐해? 아, 장진이 뭐해? 아, 김영수 뭐해? 다시 타. 자, 여러분들 일단 축하합니다, 루시퍼링님. 네, 저희의 우리 상금 20만원만 지급해달라니까 네, 20만원 지급해드리고요. 어? 다음 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하시네. 좀 하시네. 축하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받을게요. 이 새끼는 진짜 M생 중에 M생이야, 진짜. 자, 거래하자. 다섯 번째 분 거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아, 축하합니다! 돈까치가 걸렸네요. 오케이, 바로 1층으로 오시죠. 오케이. 가자, 현동아. 아니, 가자, 형순아. 세 봐봐. 이거 형순이거든요? 근데 민준이한테 들어와서 에픽 쓰는 거죠? 방제 봐봐. 미쳤네. 아, 네네. 뭐, 맞춰서 끼세요. 아이, 뭐, 우리가 에픽 끼면 당신도 에픽 끼면 되잖아요. 아, 근데 루시퍼는, 아니, 루시퍼는 이름 아닌데? 이거 팀이 못한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어, 그냥 플레이트 판척 꼈네요. 근데 역시 뱀노가 좋긴 해도 형순이가 뱀놈 끼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어디가? 일단 형순이 뱀파로드거든요. 와, 시시시! 갇혀버리기. 그렇죠. 일단 플레이트 판정에는 원거리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저 터지는 판정은 맞거든요. 아 일단은 네 1대1 상황 아주 좋아요. 야 바로 돈 빨아먹겠는데? 매크로 민초의 매크로 왜 저래? 바로 저 뱀노 화염 판정은 맞습니다. 아 가브리야 어 위험했다. 끝날 뻔했네. 아 가볍게 한 1승에서 카트. 자 그럼 다음 분 받겠습니다. 거래해주세요. 아, 네, 첫 번째로 거래금 진부 받겠습니다. 말하는 거 봐봐. 아, 네, 어서오세요. 어, 참가비 1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요? 잘 구슬이 해보세요. 현동이 그때 아 현동이 가게를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자 1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층 임시로. 야 너 못쓰나 그거 황사꺼 어려워 커맨드라서. 아 형순이 매너에 그거 쓸 줄 알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세 번째 손님 받겠습니다. 아? 사쿠라잉이네. 쓸 줄 안다며. 오! 제 뜻이 난다! 옷! 저게 제 뜻이라도 커맨드가 나가는데 제 뜻이라 하면은 데미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커맨드를 써야 되는데. 커맨드? 자 일단은 아직 1대1이고 모릅니다 결과는. 와, 저 미쳤다, 저거. 화면을 타면서 하던 짓 하는 거 봐. 할 수 있어, 형수나? 이야 성인군자 형순이 와 멋있다. 롤에서 단련된 멘탈. 자 그럼 2층으로 가겠어요. 2층은 네 무시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 잘하거든요. 설마 추방하겠어 욕하면서 추방할 것 같은데. 아 보자.
아, 다행히 안 했네요. 뭔가 할까? 자, 2초로 하겠습니다. 아, 오, 한오맹 성공. 2층이 제일 잘하는 악셀이죠. 2층의 주학생입니다. 무려 환호맹 성공의 진우장 엄청 잘합니다. 그의 몸무게 45kg. 하지만 실력만큼은 넘버원. 잘 써요. 근데 개빡치다 저거. 좋아! 이제 찍기 판정입니다. 아주 선택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아! 깜짝이야! 시발 끝난 줄 알았네! 자, 열린 엔딩을 하고요. 삼촌 잠시, 자, 휴업 하실 건가요? 자, 일단 삼촌이랑 미리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동씨 어떻게 휴업하시면 제가 바로 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휴업하시면 제가 그냥 바로 4층에 모셔가지고 두드러 패드릴게요. 아, 대타죠? 그럼 이번 거 대타죠? 오케이, 일단 삼촌이 지금 대리를 맡기신다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잠시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관종 등장. 니가 좀 더럽어. 자, 일단은, 네. 나 저런 새끼 하라고 시켜가지고. 일단, 자, 현동이 제가 의사를 내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대단히 구하게 됐네요. 자, 그럼 문 열리면 3층으로 와주세요. 자, 3층 뚫린 바로 4층. 자, 들어와주세요. 자, 우리 3층 개댐푸드 경력이 몇 년이시죠? 개댐 경력이 몇 년이시죠? 우리 본부씨 걔는 몇 년 하셨나요? 11세 때부터 했으니까 3년 됐네요. 벅스 씨. 아, 진행이 14살이란 거죠? 아, 4층 뭐하지? 아, 4층 뭘로 패줄까? 악세 꼬라지 봐봐. 역시 만만한 놈이 아니죠. 3층 오늘 안에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기합시다. 그냥 파멸에 다 파탑을 쓰다 보니까 애가 플레이도 이상해졌어. 저걸로 인상질 하다 보니까. 오! 진짜, 어떻게든 이기려고 악세 지금 몇 번 바꾼 줄 아세요? 5번 바꿨어요, 5번. 오케이,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가 뭐, 비석이 없긴 해도, 파멸의 탑자가 좀, 플레이 짜증나거든요.
저런 식으로 자 탑을 터트리는 상대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무조건 말이죠. 물론 본인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탑에 데미지 그 체력이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약간 치킨 게임을 한 건데 실력으로 실력 개별로 그냥 플레이 무티커요 저거는. 그렇게 막 스파이 플레이 좋다니까 사람이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할만하다 느낌이 드나보네. 근데 저 탑을 잘 쓰는 것도 있긴 해. 그 띠꺼워서 잘 쓰는 거야. 저 학생 띠꺼워서 써야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스터하는 애가 쓰면은 본인 탑 본인이 터트려가지고 데미지 입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피가 적게 상대보다 적을 경우는 니가와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말고. 근데 상대가 나 한 대 쳤으면은 커맨드 XC로 저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직사가 터지는 기술이고요. 맞으면은 시전자랑 이제 그 나 때린 사람은 모두 다 4분의 1피가 돼요. 게임 중에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도 저기 니가 플레이 하면은 어려워. 자 그러면은 네 4체로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여러분들 안심을 해도 되는게 4층은 여러분들 저잖아요. 화재의 그 악세로 혼내주겠어. 아 어떤 악세 끼실 상관없어요. 저는 이 악세 낄거예요. 이게 전설의 그 악세 모릅니까? 애들아 걱정마 내가 혼내줄게. 아 전투 부추로 하겠다. 아세요 아세요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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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세요 아 하세요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왜냐 난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범위 왜 이렇게 근데 저 범위가 왜 이렇게 좋냐? 저 범위 왜 이렇게 좋아? 범위 씨발 늘어난데? 됐어. 와, 이거 죽을 것 같았더라. 아. 점프했어. 범 왜 저래? 아, 끝난 건데.
5층 도전하실래요? 5층 안 하신다고요? 네. 와 진짜 와와와 개같다. 와, 와, 진짜 개빡치네 저거. 자 여기 탑탑탑. 자 탑들 1층 2층 합치고 3층 4층 합치자. 오케이. 그리고 이봉구 하세요. 안됐다 진짜. 봉구라도 존나 패자. 야 봉구 잡으세요. 형수아 나랑 합동 플레이 가자. 오케이. 자 마지막 게임 이봉구씨 들어오세요. 당신은 돈을 안 받겠습니다. 왜냐 당신에게 받을 건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차피 너는 돈 안 받아 상관없어. 왜냐 너는 이 판을 지면은 몇백만 원의 값어치보다 그 패배가 더 값지기 때문에 부셔버리면 돼. 오케이 현동아 우리 악수 뭐 할까? 신목이 꼬리기생 제가 밤이 만들어 좀. 오케이 돌아온 초가 허름한 탑 실전 압축 버전 디귿글. 자 2대1 없는데 IQ 혹시 두 분 IQ가? 그렇죠. 혼자서의 IQ는 답이 다르겠지만 두 명의 IQ를 합치면은 약 두 자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둘이 합쳐 IQ 280. 자 오늘의 마지막 식사는 이 개창인생을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와 금발 패션 금빛소녀의 비둘 공격! 나이스! 아 스트레스 팍 풀리네. 제일 좋다. 아 끝났죠? 와 이걸 사라. 심지어 만화 소모도 별로 없어. 심지어 얘네 점프도 안 해서 타이거 건틀릿에 나갈 일 없쥬? 아, 아, 네. 네 본부시, 네. 그럼 1층을 오셔야 돼. 아, 우리 1층의 조건은 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1층 조건 클리어 감사하고요. 자, 2층을 이동해서 2층은 이겨야 됩니다. 알겠죠? 자, 1층의 승리 조건은 네, 지는 거였어요. 그럼 2층 가겠습니다. 존나 패죠. 아, 아니다 현동아 그냥 본국 개빡치게 2대1 개념전 토너먼트로 패버릴까? 그래 이건 어차피 우리 이길 것 같고요. 저 새끼는 좀 정정당당히 패줘야 돼. 천년전글 저 새끼 파크 자존심 저템. 그래? 천년전글
인기 맵 있냐? 오케이. 가자. 자, 토너먼트 형식으로 할게요. 어? 좋아 좋아. 출발. 먼저 하셈. 연동이 먼저 하셈. 리기로 와서 하려고? 자, 일단 격군 개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력전이긴 하죠. 왜냐면 딱히 뭐 변수도 없고 기본기전이긴 한데 너무 시대가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구식 컨텐츠이긴 하죠. 그래도 재밌긴 해요. 그만큼 이제 게임 부심도 많고. 왜냐면은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 현동아? 현동아? 공부 말하는 거 봐. 오케이, 수집했지? 오케이, 데이터 수집했지? 오케이, 바로 갑시다. 조져 조져. 오케이.
아, 탱크 타지 마! 아! 탱크 안 해, 지금. 오케이, 해보자, 뭐지? 다음에는 동무 끼고 할까? 그래. 자, 일단 오늘 내 허를 많다 이렇게 좀 부득이어 세워봤지만 아직은 조금 많이 비틀거리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